제가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빨리 다시 설명할게요. 자, 메인 함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체인지가 있었어요. 네. 자, 이거 아시죠? 이게 몇 바이트짜리예요? 딱 봐도 8바이트짜리죠? 이거밖에 없고. 얘는 뭐예요? 얘는 8바이트짜리 곱하기 뭐예요? 4 곱하기 3. 이거 뭐죠? 12바이트. 자, 호출 순서는 뭐가 호출돼요? 메인이 호출되죠. 그래서 자, 메인이 만들어지고요. 메인 안에 뭐밖에 없어요? ARR 변수밖에 없죠. 자, 얘는 8바이트짜리 변수예요. 근데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뭐가 호출된다? 체인지가 호출되는데 체인지는 방이 몇 칸짜리죠?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바이트짜리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8바이트짜리 하나. 그리고 이 녀석은 뭐예요? 배열의 시작점을 가리키죠. 이걸 통해서 여기다가 100, 200, 300을 넣은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를 누구한테 복사해줬다? 요걸로 복사해줬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녀석도 뭐예요? 얘를 가리키고 이 녀석도 얘를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자, 이 printf를 실행했는데 왜 100은 나오는데 네, 요 200, 300은 안 나올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호출 스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메인이 있고요. 여기 맨 처음 뭐가 만들어져요? 메인을 위한 집을 만들어줘요. 근데 메인이 실행되는 와중에 뭐가 만들어졌죠? 체인지를 위한 집을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네. 자,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체인지가 끝난 다음에 printf가 실행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인지가 끝난 다음에 뭐가 실행됐죠? printf가 실행됐죠. 그럼 printf를 위한 집이 지어질 텐데 printf를 위한 집이 이 다 끝난 체인지를 배려해서 이 위에 생길까요? 아니면은 여기 생길까요? 맞춰보세요. 위, 아래 맞춰보세요. 3조가 맞춰보겠습니다. 3조가 이 체인지가 다 끝난 다음에 printf가 실행됩니다. 그러면은 네. printf를 위한 집이 네. 체인지랑 이게 덮어쓰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체인지를 배려해서 위에 생길까요? 위, 아래 맞춰보세요. 자, 힌트. 운영체제는 최대한 메모리를 아껴야 돼요. 운영체제는 쓸데없는 거는 빨리 지워버리고 최대한 운영체를 아끼려고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걸 네, 인정하셔야 돼요. 아래죠.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이 체인지 함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얘는요 스택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지워요? 지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함수가 실행되면은 그냥 요 땅을 무단 점거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명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자, 체인지를 위한 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printf를 위한 집이 어디 생긴다고요? 매너 있게 여기 생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디 생겨요? 바로 여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뭘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여기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맞춰보세요. 체인지는 이렇게 높고 printf가 이렇게 적게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1조가 맞춰보겠습니다. 체인지는 이만큼이나 사용했는데 printf는 이렇게 적게 사용한 이유. 자, 힌트. 운영체제는 최소한의 메모리만 주죠. 필요한.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printf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했다? 아, 대충 8바이트 정도 필요했다. 그러니까 체인지가 쓰던 땅을 다 쓰진 않고 체인지가 쓰던 땅에서 위쪽 써요? 아래쪽 써요? 어차피 스택이니까 아래쪽을 쓰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살아남은 거예요? 네, 운 좋게 누가 살아남은 거죠?
100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여러분, 당연히 운영체제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마다 달라요. 이런 사소한 최적화 같은 것 때문에 어디서는 이 100이 안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printf 있잖아요. printf를 위한 그런 메모리 공간은 따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요호님, 그게 또 실험을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왠지 아시죠? 최적화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는 약간의 시적 허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맞아요. 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 스택 공간이 있고요. 메인 함수는 끝까지 살아있죠. 끝까지 살아있는데 그 위에 B라는 함수 호출됐어요. 그럼 공간이 잡히죠. 근데 B가 끝나고 나서 C가 잡힌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C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C가 끝나고 D가 실행돼요? 걘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굳이 함수가 끝났다고 여기를 지우진 않고, 네, 그냥 놔둬요. 필요할 때는 그냥 덮어쓰기 해버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함수 메인, 여러분이 메인이 호출되고 나서 여러분이 체인지 함수 호출했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럼 체인지 함수가 뭘 끝나기 전에 체인지 함수가 뭘 다른 함수를 불러요. 그거는 여기 생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함수 호출한다. 그거는 이렇게 쌓이는 게 맞아요. 쌓이는 게 맞는데, 자, 이런 식의 함수처럼 뭐예요? 이건 여러분 스택의 단계가 두 단계 이상 높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어차피 우리가 printf의 구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냥 메인 위에 체인지 올라갔다가 체인지 사라지고 printf 올라갔다가 printf 사라지고 printf 올라갔다가 printf 사라지고 printf 올라갔다가 하고 끝나요. 최대 높이가 두 단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스택이니까 밑쪽이 큰 거예요. 100, 200, 300 이렇게 됐잖아요. 이 200, 300 지역까지는 오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이런 꼼수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이 집은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곧 사라질 운명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얘한테 이걸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다? 안전하게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 찍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메모리는 뭐죠? 이게 아닙니다. 얼마가 돼요? 8이에요, 8. 그 다음에 메모리를 다 썼으면 자바와 달리 가비지 컬렉터가 없기 때문에 꼭 수동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썼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 갚아야 돼요. 이런 카드 계속 긁으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죠. 실제로 이것만 계속 긁으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파산해요. 그러면 왜 오류 났지? 왜 오류가 날까요? 자,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STD LIB 가져와야 됩니다. 아이고. 됐다. 됐죠? 자. 됐습니다.